받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 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자. 오늘은 몽마르트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몽마르트 공동묘지를 찾아왔습니다. 19세기, 20세기 많은 유명인들과 예술인들이 묻혀 있는 몽마르트 공동묘지를 한번 보시죠. 10헥타르가 넘는 땅이니까 약 우리나라로 치면은 3만 3천 평의 넓이에 퍼져 있는 몽마르트 공동묘지 유명인들을 찾아서 저와 함께 여행하시죠. 프랑스 대혁명 당시 그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궁전을 지키던 스위스 용병들이 약 800명 정도가 죽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은 그 스위스 루체른의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그 조각이 스위스 용병들을 추모하고 있고, 몽마르트의 공동묘지는 스위스 용병들의 죽음을 갖다 버리면서 그때부터 여기가 공동묘지로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밀빌라구나. 1906년에 돌아가셔서 여기에 있는데, 지금은 빵떼온에, 1908년에 빵떼온으로 이장돼서 지금 현재는 위에가 여기에 안 계시단 얘기입니다. 그런 집들은 가족 공동묘지인데요. 가족묘에 한 분만 묻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여러 명이 다 함께 묻히죠. 여기도 보면 파미라고 써져 있는데, 파미가 바로 가족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조용한 공동묘지, 19세기, 20세기 많은 예술가들과 문학인들의 묘지로 각광받는 곳이 바로 몽마르트 공동묘지죠. 그리스 태생으로서 프랑스 샹송가수로 활동하다가 별로 인기를 못 얻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아주 공존에 대해 히트를 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태생이기 때문에 육감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던 딸리다. 그리고 약간 악센트가 섞여 있는 불어 샹송을 부르면서 많은 영미권 사람들에게 섹스 심볼로 자리 잡았던 달리다가 1987년도 몽마르트 언덕에서 자살을 하면서 바로 이곳에 묻히게 되죠. 달리다의 영장입니다. 이제 달리다를 뒤로 하고 지금 찾아가는 사람은 오지리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인데요. 나폴레옹 3세 시절에 은행 가로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폴레옹 1세와 조세핀이 살았던 이 허위 말매장을 사들여서 나중에 나폴레옹 3세에게 바치게 되죠. 여기 있네. 오지리. 오지리의 동상이 있고요. 태 오지리의 가족이 묻혀 있습니다. 신의 한복판에 이런 죽음의 공간이 같이 공존한다는 게 우리 문화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특히 유럽인들은 삶과 죽음의 공간이 같이 공존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암시를 주는 거죠. 드가 이쪽에 있겠구나. 그 오페라의 무용수들을 많이 그리고 경마 하는 그 장면들, 즉 사진으로 치면 스냅 사진 같은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던 드가. 어디 계십니까? 도착했는데 지도상으로는 있는데 드가의 모습은 안 보이네. 마침 저분들이 계시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Bonjour, bonjour, monsieur. Excuse me, en fait. Je cherche le tombeau de Degas. De? Degas. Oups. Oui, c'est la chapelle avec la porte en Oui, bronze là. oui. Merci beaucoup. 오, 한 30분 만에 저분들한테 없었으면 살수 없었는데, 그 묘지 관리인들 덕분에 찾았던 드가의 묘입니다. 묘지를 지키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네. 주인을 잃어버렸나, 아니면 자기 주인을 그리워하며 찾아왔는지. 그래, 길을 인도해줘. 색소폰을 만든 아돌프 삭스라고 하는 사람의 묘를 찾아왔습니다. 벨기에 디낭이라고 하는 곳에서 1814년에 태어나서 파리에서 활동하다가 1894년 사망 100주년 기념해서 동판이고요. 자, 이제 알포스까지 받고
광대처럼 익혀놨어. 인생은 광대라는 걸 보여주시는 건가? 파리 시내는 폭염 경보가 내렸는데 큰 나무들이 많아서 시원하네요. 프렌치 캉캉을 만든 댄서이면서도 그 툴루즈로트랙이 이 양반을 모델로 그림을 많이 그리죠. 라 굴류. 오케이, 반갑습니다. 라 굴류. 이제 스탕달의 열을 한번 보고. 스탕달. 드디어 다들 숨어 계셔. 이렇게 힘들게. 이건 무화과인데 뭐 익었네 벌써. 야, 몽마르트 공동묘지에서 익은 무화과, 무화과 나무. 야, 이 무화과 나무 여기 달려 있는 무화과들 망자 건가? 털고 살아.